눈앞에 그리던 고향이 있지만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리운 마음이야 벌써 그곳에 닿아 있지만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삼촌이 원산에 살아서 이 열차를 타고 삼촌을 만나러 삼촌 집에 가곤 했었어요.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어디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우리 모두의 더 큰 희망을 담아 오늘 경원선 철도복원 사업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난 1914년 개통되어 서울과 동해를 잇고 대륙철도와 연결된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경원선 철도. 광복 이후 단절되어 철만은 달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간직한 채 지금은 DMZ 밖에 멈춰서 있습니다. 이제 광복 70년을 맞아 통일의 새망을 안고 끊겨있는 경원선 남측 구간의 복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경원선 복원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통일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경원선 철도 복원 사업은 오늘 기공식을 시작으로 지뢰 제거, 환경 영향 평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아시아 최대의 청정지역인 DMZ를 보호하고 철새 누레질을 우회하는 친환경 철도 건설로 우선 백마고 지역에서 월정역까지 1단계로 건설하고 남북 합의 후 군사분계선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남북 화해를 넘어 통일의 교두보가 될 경원선 철도 복원 사업. 경원선 복원이 완료되면 DMZ 접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강원 북부 지역의 개발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남북으로 잇는 새로운 대동맥으로서 대한민국 철도가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달리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우선 남북철도의 남측 구간을 하나씩 복구하고 연결하는 사업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광복 70년,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 한반도 시대를 향해 경원선이 한반도 평화와 유라시아 공동 번영에 새로운 희망을 열어갑니다. 통일로, 미래로,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 복원.